안녕하세요. 저는 디오니 본점 소믈리에와 팀장을 맡고 있는 고건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와인이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비싸다? 고급스럽다? 어렵다? 하지만 와인 어렵지 않습니다. 와인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러 떠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두 가지고요. 이 레드 와인 한 종류와 샴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레드 와인은 노테로사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2019년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은 이태리 남부 뿔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와인을 오픈을 해볼 텐데요. 레드 와인을 오픈을 할 때는 이 와인 오프너가 필요합니다. 이 와인 오프너 뒷부연에 보시게 되면은 칼날이 있고요. 이 칼날을 세워서 이 엄지로 걸쳐주게 됩니다. 와인 위쪽을 먼저 캡을 벗겨야 되는데 이 캡을 벗길 때는 약 두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와인 병에 보시면은 병목에 걸리실 거예요. 이쪽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돌려서 엄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두 번 이 과정을 두 번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자, 두 번 한 번 더 남았죠? 한 번 두 번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최대한 깔끔하게 와인 캡을 오픈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인 캡 사이에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캡을 올려주시고 그대로 오픈해주시면 캡이 빠지게 됩니다. 이 캡을 중간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약간 정중한 표현으로는 이 호주머니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크류를 열어주시고 이 스크류 보면은 이 방향이 있습니다. 와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르크가 있는데 이 십자가로 그었을 때 십자가의 약 1cm 위쪽으로만 찔러주세요. 그 이유는 코르크를 넣었을 때 이 코르크가 일자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르크가 깨지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르크를 잡을 때는 잡아주시고 지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앙이 아닌 이 옆쪽을 좀 앞쪽을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코르크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상태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 한 단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이 지렛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오프너에 병목에 걸쳐주면 되고요. 이 손을 제 지렛대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올리셔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위쪽으로 올리시기만 하면 되고 올리게 되면 이렇게 코르크가 나오게 됩니다. 코르크가 나와서 거의 다 뽑혔을 때는 자, 뽑혔을 때는 이거를 힘으로 하냐? 아닙니다. 그럼 코르크가 부러집니다. 여기서 잡고 난 다음에 슬슬슬 코르크만 좀 달래주듯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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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뽑아주시면 방금 소리 들으셨죠? 오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르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코르크는 이렇게 코르크를 잡을 때는 여기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평가를 할 때 이 와인의 상태를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코르크를 두 손가락으로만 잡아주시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돌릴 때는 코르크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스크류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준 다음에 스크류는 접어주시고 코르크 상태를 맞고 이쪽에 내려주시면은 레드 와인 오픈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와인을 마셔볼 텐데요. 이 와인을 마실 때는 첫 번째 색상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짙은 색을 나타내는데 바이올렛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향미를 맡는데 이 스월링을 하기 전에 먼저 1차 향을 맡겠습니다. 굉장히 푸릇푸릇한 이 다크초콜릿 향기가 굉장히 피어오르네요. 한번 잔을 흔들어서 우리 스월링을 해서 다시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스월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공기하고 접촉면을 넓혀서 조금 더 향미를 부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월링을 할 때는 이 내 몸 안쪽으로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스월링을 하다가 튀었을 때 내 몸 안쪽으로 튀기 때문에 하나의 와인의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월링을 충분히 한 뒤 마셔볼게요. 지금은 약간 모카라든지 바이올렛 그리고 민트의 화한 향도 있고 굉장히 좋은 향들이 많이 나네요. 와, 굉장히 입안을 맛있게 만들어요. 침샘도 자극을 하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탄닌감이 조여주는 게 이 음식하고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티브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카라든지 이 바이올렛 향기라든지 이 다크 초콜릿함이 굉장히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하네요. 저는 여기에 음식 매칭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약간 스테이크류에 매칭을 하고 싶은데 이 스테이크류에서도 등심, 안심보다는 이 등심이 좀 질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등심에서도 약간 미디움에서 미디움 웰던 정도의 템포로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냥 스테이크만 드시는 게 아닌 이 소스류도 굉장히 달큰한 소스를 나타내는 약간 블루베리 소스라든지 아니면 포트와인을 졸여서 만든 소스를 가미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한식하고도 매칭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풍미를 내는 우리 그 설 음식 갈비찜이라든지 그리고 돼지갈비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굉장히 또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구미를 당기게 하네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와인은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샴페인은 이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이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2차 병입 숙성 과정을 거쳐야지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쌍파뉴 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지역들의 와인은 다 스파클링 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데누아디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오니의 독점 와인이고 오직 디오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와인입니다. 샴페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품종을 볼 수 있는데요. 샤르도네, 피노 누아, 그리고 피노 미니에를 많이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주품종은 샤르도네와 이 피노 누아를 많이 쓰게 되지만 이 데이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피노 미니에를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피노 미니에의 주 특징은 굉장히 향미가 좋고 와인의 산도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블렌딩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데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피노 미니에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노 미니에가 약 82% 피노 미니에 베이스의 주스를 2015년 빈티지 베이스의 주스를 17%를 넣어서 굉장히 향미를 강조하게 만들어진 드라이 샴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페인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은 시원해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샴페인의 적정 음영 온도는 6도에서 10도 정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담가 두셔서 드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집에 보면은 이런 아이스 쿨러가 없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칠링백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칠링백에 편하게 담아 두셨다가 조금 더 병이 시원해지면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 칠링백도 없는 집이 있을 텐데 가정집이 있을 텐데 이 칠링백이 없으면은 드시기 전에 샴페인을 냉장실에 넣어 두셨다가 드시기 한 10분 전에 꼭 냉동실에 이동을 해주셔서 10분 정도 더 과칠링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해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샴페인 오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페인을 쿨러에서 꺼낼 때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을 먼저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밑에 리넨을 깔아서 놓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오프너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호일의 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방향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첫 번째 이 캡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이 캡 같은 경우에도 여기 놓지 마시고 바로 호주머니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지로 이 캡의 윗부분을 눌러주시고 이 코르크에 보시게 되면은 철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픈을 할 때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오픈하는 것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샴페인 병도 굉장히 두꺼운 이유는 이 샴페인 안의 기압이 6기압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6기압이라면은 이 대형 트럭 타이어 기압과도 같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지로 오픈하기 전에 꽉 잡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엄지로 누른 상태에서 이제 캡을 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을 때도 엄지는 유지를 해주시고 철사를 다 풀어줍니다. 꼭 간혹 가다가 이 철사를 풀었다고 엄지를 떼고 벗기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와인이 많이 흔들렸거나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 샴페인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꼭 내 얼굴은 멀리 이 엄지는 꼭 잡고 있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캡을 다 벗기신 다음에 이 엄지에서 내가 이 코르크만 이렇게 옮겨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병만 밑둥을 잡아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 병을 잡은 다음에 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코르크를 저항하듯이 살짝 병만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 6기압 때문에 코르크가 이제 점점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뻥 터뜨리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려주시고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느낌이 왔을 때는 이 샴페인만 살짝만 제어를 해주시고 자 미세하게 소리를 들어보세요. 슉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코르크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위를 한번 마셔볼 텐데 그럼 제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따르는 방법은 이 기포가 있기 때문에 아까 6기압의 기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품이 확 올라올 겁니다. 따를 때는 잔을 따라주시고 첫 번째 따를 때는 이 기포만 나올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따르겠습니다. 기포가 좀 거칠 때쯤 한 번 더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 끊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뽀글이들이 올라오죠. 이 자연 탄산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 슈미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포의 모습이 이 슈미네가 좋을수록 굉장히 힘찬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위 프레스티 로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슈미네가 좋네요. 첫 번째 색을 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로제 샴페인입니다. 색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핑크빛이 아름답게 돌고 있고 첫 향, 아까와 동일하게 1차 향을 맡겠습니다. 굉장히 딸기 바다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통해서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굉장히 토스트한 질감도 나고요. 약간 으깬 산딸기의 향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 딸기를 손으로 꽉 집었을 때 터져오르는 향미가 굉장히 좋아서 침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 자몽이라든지 약간의 구운 파인애플의 향도 있습니다. 아까 피노미니에를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향미에 집중된 와인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레드베리의 향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 토스트 향품이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약간 연어구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연어 타르타르 이런 음식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겨울에는 딸기철이기 때문에 이 딸기 디저트라든지 딸기가 올라간 이 케이크를 같이 접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윤정의 위스키와 스피릿이 있는 디오니 본점에 오시면 위스키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와인 어떠셨나요? 맛있는 음식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와인 한잔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